발라드로 뭐 잘 포장이 됐습니다, 전방. 그 본인의 인기 한 몫을 한 그 비주얼 이미지. 이를 바로 이분이 좀 아. 도와줘서 잘 만들어졌다고요. 누구요? 누구죠? 그 허각 씨인데요. 허각. 네. 아무래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당시에는 아, 같이 맞을 네, 이제 저랑 허각 씨, 뭐 장재인 씨, 강승윤 씨 뭐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갔었는데 네. 네, 그 네 명이었지. 근데 이제 승윤 씨가 딱 탈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랑 허각밖에 남자가 없잖아요. 네. 둘 중에는 아무래도 제가 나으니까 외모가 외모가 허각이 정말 정말 돋보였어요. 네. 아,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 약간 뭐 비주얼 뭐 훈남 가수 이런 이미지로 봤는데 데뷔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허각과 떨어져 보니까. 네, 그렇죠. 허각과 떨어져 보고 허각의 존재감을 아는 거지. 허각이 정말 깔아줬구나. 나. 네. 그렇죠 보니까. 그리고 이제 뭐 음악 중심, 뭐 엠카 이런 데를 가가지고 보는데 와 나는 얼굴 큰 일반인 느낌이구나. 정박 씨 얼굴 화면에 나온 거 보고 약간 70년대 영화인 줄 알았어. 김치 나와가지고. 약간 얼굴 좋아졌어. 아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는 네. 23살짜리 존박이 들어오니까 사장님께서. 약간 이제 욕망이 생기셨나 봐요. 좀 예, 비주얼 가수를 한 명 키워보자. 아. 그래가지고 막 샵도 막 1년에 한 5번 옮기고 스타일리스트 팀도 계속 바뀌고 안 되는 거지. 안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한 요구로 이 팀은. 네, 그러니까요. 그게 스타일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건데 그걸 계속 바꿔보고, 다른 바꿔보고. 시도를 하시더라고요. 허각이 아. 정말 좋은 오징어 역할 많이 했어요.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친구야. 비주얼 라이벌로 윤민수 씨를 꼽았어요? 아, 아, 뭐 저요? 그 라이벌이라기보다 약간 네.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. 발라드 가수들은 너무 또 외모가 막 조각 같은 네, 조각 같고 막 몸도 막 몸짱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외모가 뛰어나면 실력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발라드 가수들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. 아, 석훈 씨 잘생겼죠. 이렇게 보니까 구본승 씨 석훈이가 그나마 나 아니 네. 아니 구본승 씨 좀 닮았네. 구본승에 저기 닮았지 약간 헨리 닮았어. 제가요? 헨리. 뭐 저도 근데 뭐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저기도 잘생겼어. 김용준이도. 용준이가 잘생긴 건 용준이가 살 좀 쪄서 그렇지. 준수 아니야 준수. 인생이 발라도 별로 없어요. 네. 기준은 윤민수 씨라는 얘기. 그래서 딱 윤민수 선배님 정도만 되면 예, 사실 큰 무리 없다. 네네네. 나이 발라드 가서 표준을 사실 그러니까 너무 김봉수 정도는 아니다. 아, 예, 아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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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김봉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다. 석훈 형은 생기신 편이고. 진짜 노래 잘하게 생겼잖아. 그 형은 노래 해야죠. 네. 그 형 노래 실력을 그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네. 그런 외모 신경 안 쓰고. 그렇죠 그렇죠. 딱 노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외모가 그러네, 발라드 가수는 딱인 것 같아요. 외모는 사치입니다.